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니센 컴퍼니 클라우드젠에서 준비한 첫 번째 웨비나 시간입니다. 주제로는 퓨처 워크 원격 업무 환경에 대해서 준비하였고요. 그 내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운영되는 윈도우스 버추얼 데스크탑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직접 진행한 POC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이벤트 내용을 잠시 소개드리면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고요. 다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인프라 아키텍트 양보승 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VDI와 인도어 버추얼 데스크탑 WA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제니센 컴퍼니 클라우드 사업부 인프라 아키텍트 양보승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발표에 앞서 전체적인 개요 한번 설명해 주시고 발표 시작해 주시죠. 아, 네. 제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이제 기본적으로 VDI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VDI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VDI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어떠한 솔루션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준비사항이 필요한 거나 배포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 이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가상 머신에 접속할 때 뭐 프로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FS Logix라는 서비스도 제가 설명을 준비했고 제가 WVD 관련해서 이제 POC를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랑 POC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에게 받은 피드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이라는 시간에 짧게 설명드리기에는 참 많은 내용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VD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DI는 혹시 부장님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저 짧게 공부해 보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머신을 유저가 소유하지 않고 껍데기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네. 정도만 알고 네, 있습니다. 뭐 네. 이렇게 영어 약자로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제 뭐 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이 웨비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뭐 anywhere, any device, 그러니까 장소 상관없이 혹은 접속하는 제 장비 상관없이 뭐 기존에 보시던 업무나 아니면 기존에 보시던 업무를 말고 좀 더 새로운 업무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 뭐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보시는 화면에서 anywhe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만 모든 업무를 보시면 좋겠지만 출장을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급한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장소에 상관없이 기존에 보시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anywhere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새는 다들 태블릿 하나씩은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블릿으로 제가 기존에 사무실에서 보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부분, 뭐 any device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 머신러닝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이 기존에 사무실에서 보시던 오피스 업무, 단순한 오피스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어드밴스한 업무도 수행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 시나리오는 아마 이거는 VDI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해 보셨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우선 크게 네 가지 중에 보안 및 규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금융업종이나 헬스케어, 관공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률적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정한 규정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뭐 VDI나 혹은 다른 어떤 인프라에서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VDI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외부로 통신이 안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VDI에 접속하시면 외부 인터넷은 차단되고 내부 업무만 보실 수 있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제 내부 업무에는 접근 못하시고 오로지 인터넷망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및 규제 업종에서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다음은 이제 최근에 조금 M&A 같은 이슈가 좀 많은 편인데 네. 뭐 예를 들면 A사와 B사가 인수합병을 되었을 때 A사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업무 환경을 B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물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제공하시기엔 아마 좀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때 VDI를 먼저 제공해서 일부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주시고 나머지 차차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저희도 이제 고객사에 많이 뭐 파견도 가고 협력 근무를 하러 갔을 때, 근데 아마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제공해 주시는 업체도 있지만, 실제로 간단한 업무만 보기 하시기 위해서 VDI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유연한 작업 환경의 이슈에 맞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정 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고객분과 뭐 미팅 때 있었던 얘기인데, 홈쇼핑 업계에 계신 분이 이제 본인들은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콜센터 근무자분들에게 어차피 본사에 있는 모든 업무 환경을 제공하실 필요는 없고 일부만 제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공하면 좋겠냐라는 니즈를 설명해 주셔서,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콜센터 업무만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VDI를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분이 꽤 괜찮은 반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존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던 업무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본사에 그 데이터에 굳이 직접 접속하지 않으셔도 되는 업무 환경에서는 이제 특정 환경에 한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화된 워크로드는 최근에 조금 니즈가 많은 부분이죠.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DevOps 같은 거. 근데 DevOps는 실제로 뭐 프로덕이나 대부 환경을 조금 구분지어서 보통 고객사분들은 구성하시는데, 프로덕은 아무래도 아직은 클라우드나 혹은 VDI에 올리시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프로덕 같은 경우는 기존 온프라미스 IDC 환경에 구성하시고, 개발 환경만 VDI 따로 올리신 다음에 뭐 테스트도 마음대로 하시고, 사실 테스트하다 보면 장애도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실제 프로덕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게끔 망분리를 지원해서 하는 방향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VDI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네요. 네. 이제 뭐 시나리오는 조금 설명드렸는데, 뭐 저희가 자세한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워도, 뭐 간략하게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지금 그림상으로 보셨을 때는 좌측 하단에 있는 뭐 모니터, 모바일 디바이스, 태블릿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VDI 환경에 접속하는 유저의 장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저가 이제 중앙 상단에 있는 관리 영역을 통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리소스 영역으로 접속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관리 영역에 있는 용어들이 조금 아마 부장님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웹포탈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시트릭스나 VMware 같이 기존의 VDI를 조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ID 패스워드를 쳐서 입력하면 나오는 화면 페이지 같은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냥 뭐 네이버나 다음처럼 하나의 그쵸, 포탈 하면 접속하는 네, 사이트?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뭐 ID 패스워드로 인증을 받으시면 이제 각 사용자마다 할당된 VDI를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나는 여기 VDI 들어가야지 클릭을 하게 되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가 접속해 있는 네트워크 환경과 VDI가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커넥션 브로커라고 지금 브로커라고 써져 있는 이 기능은 실제로 저와 리소스 영역의 특정 VM에 연결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부장님 혹시 뭐이 내용 중에 조금 그 전에 한번 설명 듣기로는 이제 망분리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인터넷 퍼블릭 상에서 접속해서 이제 망분리가 된 환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데 그 부분이 게이트웨이 부분에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VDI 자체를 지금은 뭐 온프라미스나 클라우드 구분 없는 아키텍처로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온프라미스 상에서 만약에 VDI를 접속하셔야 된다고 하면, 뭐 문제는 안 되시겠지만, 사실 외부에서 접속하시기 위한 용도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웹포탈 타서 게이트웨이 통해서 VDI에 접속하시게 되지만, 실제 업무 환경과 조금 분리된 환경을 제공하실 수도 있고, 업무 환경과 동일한 VDI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어서, 망분리에 대한 이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실 그런 것 거에 같아요. 대해서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계속 VDI는 이런 게 좋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에 대한 장점만 엄청 설명드렸는데, 사실 VDI가 많은 고객분들이 시도를 하시려다 포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림을 보시면 조금 뭐 여러 계층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 가장 밑에 부분이 하드웨어에 속하거든요. 이제 뭐 CPU는 어떻게 구성할 거고 메모리는 어떻게 할 거며, 이제 뭐 많은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고성능의 하드웨어가 그렇겠죠. 필요하지만, 그것도 한 대로는 안 되시잖아요. 뭐 여러 대를 두셔야 되면 공간도 조금 필요할 거고, 뭐 전력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럼 이제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데, 그 위에 그럼 뭐 운영체제는 윈도우로 할 건지 뭐 리눅스로 할 건지도 결정하셔야 되고, 하이퍼바이저도 이제 마찬가지죠. 윈도우로 하시면 하이퍼V도 있고 VMware도 있고 그렇죠. 시트릭스도 있고 다양한 걸또 선택하셔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체제를 배포해서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접속하게 할 건지에 대한 구성도 필요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보안이죠. 사실 VDI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염려하시는 거는 이거 만약에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그냥 구성하게 되면 업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 줄 수도 있고 혹은 온프라미스에 구성된 VDI에 예를 들면 뭐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프로덕트 환경에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런 저런 뭐 서드파티 툴도 있고 뭐 가능한 방법이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사실 온프라미스에 구축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보안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VDI 구성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는 기존 VDI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다스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혹시 부장님 다스는 다스는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본 적이 아직은 아, 없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고객은 이미지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미지라는 거는 아마 많은 고객사분들이 커스텀 이미지, 마스터 이미지 혹은 골드 이미지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특정 OS의 완성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그렇죠. 거예요. 네. 뭐 윈도우즈 기준으로는 윈도우즈 설치하시고 오피스 설치하신 다음에 뭐 각종 업무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랑 보안 툴 같은 게 설치된 상태의 이미지를 말하는데 그런 이미지만 갖고 계시면 뭐 WVD는 그런 것만 업로드하셔서 배포하시면 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WVD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미래의 가상화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미래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 지금 이미 이게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혹시 부장님이 세개 중에 조금 생소하신 게 아무래도 이제 멀티 세션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생소하고 반기 채널도 아, 생소하네요. 네. 네.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멀티 세션 VM,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라고 하죠. 그 가상 머신 하나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간혹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사실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7 같이 데스크탑 O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싱글 세션만 제공을 하고요. 이걸 멀티 세션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가공한 이미지를 가지고 애저상의 WVD 용도로 업로드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뭐 장기 서비스 채널이나 반기 채널에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기 서비스 채널은 기본적으로 2, 3년 주기로 제품이 새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뭐 윈도우 서버로 나와 있으니까 간단한 예를 드리면 윈도우즈 서버 2012 R2, 2016, 2019 보면 약간 2, 3년 주기로 뭔가 넘버링이 매겨져 네,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2, 3년 주기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 사이에는 뭐 기능 업데이트나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슈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반기 채널은 이제 윈도우즈 7까지는, 7, 8은 그렇지 않았지만 10부터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제품군 출시보다는 6개월에 한 번씩 메이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예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고객분들이 사실 윈도우 10 도입에 가장 고민하시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면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어플리케이션들은 메이저 어떻게 해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냐? 되냐. 왜냐면 오피스 같은 건 상관없지만 자체적으로 쓰시는 것 그럼요. 같은 경우는 호환성 테스트를 인프라 담당자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꼭 6개월에 한 번이면 이거 테스트 하는데 6개월인데 그렇죠. 그럼 또 다시 업데이트가 나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18개월 약 1년 6개월까지는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정도가 됐을 때는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근데 꼭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1909가 나왔을 때꼭 1909를 해주실 필요는 없고 1903 정도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1903이 나왔을 때 보안 이슈나 호환성 이슈 테스트 하시고 뭐 9월이나 10월쯤에 1903을 디플로이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멀티 세션을 제외한 다른 WVD의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사실 윈도우즈 10이나 오피스 365 같은 게 전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다른 기타 다른 타사 벤더의 VDI에 비해서 애저 WVD 사용하시면 윈도우즈 10 멀티세션이나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기 훨씬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그렇겠네요. 단순히 뭐 오피스 365는 뭐 다른 벤더에서 쓸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이제 M365라는 라이센스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M365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면 윈도우즈 10이나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는데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WBD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센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꼭 저희는 사용자한테 데스크탑 OS만 제공할 거예요 하시는 게 아니라면 서버군도 제공이 가능해서 조금 뭐 아까 제가 설명드린 DevOps를 하기 위해서 꼭 서버가 네. 필요하다. 그럼 물리머신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VDI 환경으로 윈도우즈 서버를 제공하실 수 있다. 버전은 이제 윈도우즈 2012 R2 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약간 클라우드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크탑과 앱의 가상화를 위한 가장 유연한 서비스. 그러니까 뭐 자유자재로 업로드했다가 삭제하실 수도 있고, 사이즈가 좀 부족했다 싶으면 늘리시다가 줄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큰 이슈가 아마 되실 수 있을 텐데 네. 윈도우즈 7 같은 경우 지금 출시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맞습니다. 내년 1월부로 사실 무료 업데이트가 종료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1월 이후부터는 ESU라고 이제 일종의 라이선스 요금을 지불해서 업데이트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고객분들마다 많은 수의 윈도우 7을 보유하고 계시면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네. 수 있는데, WVDA 윈도우 7을 디플로이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ESU에 대한 요금은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뭐 보안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 관리와 통합인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M365 라이센스를 조금 설명드렸는데 네. M365 라이센스라는 거는 일단 개인이 유저당 계정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하나 있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관리자가 뭐 계정에 대한 보안 설정도 적용하실 수 있고, 계정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머신을 접속하셨을 때 보안도 이제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뭐 온프라미스 VDI와 WVDI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보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되는 OS 부분은 사실 윈도우즈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윈도우즈만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도 가장 강점은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을 지원한다는 점이 있고요. 이제 뭐 나머지 부분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서 네. 이런 OS들이 지원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고객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희는 뭐 다른 벤더랑 VDI에 대해서 미팅을 해봤는데 네. 자기들 뭐 마스터 이미지도 사용할 수 있고 골드 네. 이미지 사용할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것만 되면 그러니까요. 뭐 다른 이미지는 되지 않나요? 라고 곤란했습니다. 혹시 안 될까봐 네. 궁금하시는 부분들 네. 계신데, 이거는 사실 이거 안 되면 저희가 VDI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죠. 당연히 이거는 지원이 네.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이미지가 있으면 뭐 저희 같은 제니센 컴퍼니 같은 파트너 업체나 혹은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업체에 제공을 해주시면 애저에 맞게 다시 디플로이해서 고객분들에게 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기능상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WVD에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네. 그럼 WVD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혹은 배포할 때 어떤 거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에는 이제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아마 막연한 내용도 있으실 거고 익숙한 내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앞부분부터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구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마 조금 당연한 얘기이실 네. 수도 있는데, 온프라미스의 VDI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IDC나 뭐 서버 전산실이 필요한 것처럼 애저 같은 경우는 애저 구독이 네. 필요합니다. 뭐 저희가 가상머신 하나만 올리려도 애저 구독이 그렇죠. 필요하고요. 애저 구독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뭔가 테스트 용도로만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무료 계정을 만드시게 되면 뭐 한 달에 15만원, 16만원 정도의 정도. 무료 계정을 한 달 정도 됩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그걸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Azure Active Directory라고 하는데 아마 AD는 좀 익숙하셔도 그렇죠. Azure Active Directory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온프라미스의 AD를 구성하지 않으시더라도 Azure Active Directory만으로 유저 계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 오피스 365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네. 익숙한 용어이실 그렇죠. 수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전략 결정 같은 경우는 조금 단어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AD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뒤에 조금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지역의 모든 연관된 애저 리소스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이나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같은 네. 경우를 어떤 지역에 배포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장님 혹시 이게 대충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뭐한 지역에 배포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질문사항 그 스토리지까지 굳이 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 사실 WBD가 정식 출시된 지가 이제 한두 달, 세달 정도 된 상태라, 어떤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배포는 가능한 상황이세요. 네.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상관이 없는데, 부장도 알고 계시지만 가상 머신이랑 버추얼 네트워크는 동일 그렇죠.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전략적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스토리지를 만약에 한국 중부에 가상 머신이 있는데 스토리지를 일본에 둔다. 그럼 사실 조금 레이턴시가 발생할 레이턴시가 수는 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10군데 국가에 VDI를 제공하고 싶다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뭐 디스크를 제외한 뭐 블록 스토리지나 네.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굳이 10군데에 다 배포를 하시는 것보다 특정 주요 지역 몇 군데 배포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지역에서 쉐어를 해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비용적으로 조금 절감하실 수 있고, 아, 근데 우리는 뭔가 레이턴시적으로 다 만족해야 최고 되는, 성능으로 제공하고 네.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동일한 지역에 배포를 하셔서 조금 레이턴시나 뭐 퍼포먼스적인 거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자격증명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zure AD를 사용하는 것과 WBD를 배포하기 위해서 테넌트 크리에이터의 자격을 네. 제공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 전략에 네, 대해서 아까 먼저 말씀 설명을 잠시 드리면, 하신, 네.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애저 부독의 DC 구성. DC란 단어는 조금. 오, 제가 아는 DC는 네. 데이터센터죠. 업계 분들도 사실 DC를 워낙 여러 가지로 네. 사용하셔서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AD의 관리 역할을 하는 아, 네. 서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조직을 위해 Azure AD DS, 그러니까 도메인 서비스라는 특정 리소스가 있는데, 애저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리소스고요. 그걸 사용해서 AD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고, 마지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미 AD를 갖고 계시고 네. Azure AD도 갖고 있지만, 네. 사실 우리는 그냥 온프라미스 AD에 워낙 많아 GPO 같은 것도 설정되어 있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쓸수 없냐고 네. 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Azure는 VPN도 가능하고 Expressroute라고 전용선이 가능하세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온프레미스 DC를 이제 Azure 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네. 될것 같아요. 그래서 Azure 부독의 도메인 서비스를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해서 네. 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조금 하이브리드 방안에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하이브리드와 클라우드 온리 두개다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VPN과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사용해서 온프레미스랑 연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애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애저 상에서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 사용자를 위한 VDI 같은 경우에도 이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룹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가상 머신으로 도메인 컨트롤을 구성하기 때문에 혹시 뭐 저희는 테스트만으로 한 일주일만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만 써보고 도메인 컨트롤을 중지하시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적인 거는 딱 사용한 시간만 차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적으로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단점도 사실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애저에서 VM과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조금 들어가게 돼요. 뭐 애저 AD 커넥터라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 복잡한 기능은 아닌데 그런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파트너 업체 통해서 내용 가이드는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zure AD DS 도메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Azure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그 AD DC를 생성해 주는 역할인데, 이게 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용도의 VM을 만들어 주는 건 아니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디플로이 해 주지만, 실제 저희가 뭐 GPO나 이런 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네. 별도의 윈도우 서버를 또 따로 디플로이해서 조인해서 사용해야 되는 뭐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GPU는 지금 그룹 폴리시를 네, 그룹 말씀하시는 폴리시를 거죠. 적용해서 사용자마다 혹은 장치마다, 그룹마다 어떠한 정책을 내릴지에 대해서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제 온프라미스 연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온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아까 별도의 VM을 디플로이해서 정책을 내려줘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VDI를 제공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는 정책은 별도로 필요 없고 그냥 사용자들에게 VM만 제공하고 싶어요, 뭐 인터넷 하는 거 네. 상관없고 뭐 파일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전혀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도로 VM도 정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네. 도메인 서비스만 올리신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서 관리적인 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여기도 이제 단점은 존재하죠. Azure ADDS는 항상 실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상머신처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게 아니라 DS라는 리소스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한달 내내 차징이 된다는 부분이 아, 있습니다. 얘는 왜 근데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마 부장님도 이아스 파스에 대한 구분은 조금 갖고 계실 텐데요. 이아스 같은 경우 저희가 가상머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는 끄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사실 제거했다가 다시 디플로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파스나 사스로 넘어가시게 되면 제가 서비스 임의를 종료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있잖아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는 일종의 사스, 파스 사이의 어떤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기존 AD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될 텐데요. 뭐 Azure AD 도메인 서비스나 혹은 애저상의 VM으로 도메인 컨트롤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뭐 애저 비용상으로는 조금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다만 단점은 존재하는 게 VPN이나 익스프레스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VPN이요. 아무래도 물론 저희는 레이턴시가 최소화되게끔 제공해드리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터널링돼서 오고 가는 부분에서 조금의 레이턴시는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인증만 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아무래도 뭐 서비스 해야 되는 게 밀리세컨을 다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고요. 온프라미스도 같이 병용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통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클라우드 온리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요구사항 및 고려사항 부분인데,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는 반드시 윈도우 서버 액티브 디렉토리로 라우팅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글쎄요. 네. 라우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아까 요구사항 부분에서 조금, 전략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AD는 정말 필수거든요. WVD를 사용함에 있어서 Azure AD든 저희가 따로 구성한 AD든 이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장님이 사무실에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한 VDI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그렇겠죠? 접속을 하실 거잖아요. 하시는데 VM까지는 가실 수 있을 텐데 VM이 이제 AD에 조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VM이 만약에 저희가 아까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AD에 조인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온프라미스 AD와 그 애저상의 VM 사이에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인증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AD든 구성되어 있는 AD에 애저 네트워크망과 서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증은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의 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VM이 반드시 AD에 조인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D 쪽으로 라우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AD든 애저상에 별도로 구성한 도메인 컨트롤러든 애저 AD와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이 뭐 퍼블릭으로 나가실 수 있어야 되든 VPN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온프렘 구성으로 AD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을 때는 애저 AD와 무조건 동기화가 되어야 네, 된다고. Azure AD를 사용하실 때는, Azure AD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여기서 Azure AD라는 거는 이미 제 사용자가 들어가 있는 Azure AD가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런 분들이 아마 가끔 계실 거예요. Azure AD를 두 개, 세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실은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생각 안뭐 했었네요. 프로덕용으로 계속 사용하시는 거랑 좀 개발자분들에게 제공되신 게 있는데, 가끔 그런 데에 인증이 필요한, Azure AD 인증이 필요한 리소스를 올리신 다음에 프로덕에 연동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하게 이제 사용자 인증이 전혀 다른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일한 Azure AD에 도메인 서비스를 올려서 사용하셔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고려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아까 설명드렸던 뭐 하이브리드랑 뭐 격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의 부분이 있고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익스프레스 라우터랑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이용해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와 애저를 연동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격리는 이게 좀 격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조금 강압적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고객분들이 온프라미스에 클라우드를 연동시키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저 AD만 사용하셔서 실제로 VDI를 구성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긴 했지만, 이제 클라우드 기반 조직과 하이브리드 기반 조직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 같이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장표고요. 클라우드 기반 조직은 아까 이제 좀전 장표에서 격리라고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Azure AD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Azure AD 도메인 서비스, 아까 DS라고 나와 있던 그 리소스가 나오죠. 여기서 Azure AD 도메인 서비스 리소스를 디플로이 하시게 되면 별도의 도메인 컨트롤러 용도의 VM을 디플로이 하지 않으셔도 AD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윈도우 서버 AD는 Azure에 의해 서비스로 실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VM을 저희가 접속해서 뭐 ID를 만든다거나 하시는 부분은 불가능한데, 대신 이제 VM, 윈도우 서버 VM을 하나 디플로이 하신 다음에 조인 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매니지먼트 툴을 설치하셔서 관리는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이제 온프라미스 AD와의 차이점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은 있고요. 그 제한적인 부분은 오늘 전부 다 설명드리기에는 장표 제한이 있으니까 이건 추후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Azure AD와 인도우즈 서버 AD에 모두 인식된다는 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올리는 AD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부분에 서비스로 실행되는 윈도우 서버 AD에 연동된다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가장 좌측에 있는 그림이 이제 VDI로 구성된 VM들이나 뭐 리소스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 톱니바퀴 모양으로 있는 게 도메인 서비스라는 리소스가 될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게 Azure Active Directory니까 Azure Active Directory와 저희가 VDI로 구성한 리소스 사이에 도메인 서비스라는 리소스가 연동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텐데, 여기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Azure AD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Azure에 연결된 온프라미스 윈도우즈 서버 AD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을 봐주시면 아마 MS에서 관련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내용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구성 그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좌측에 있는 내용 그림 중에 조금 위에 있는 그림 봐주시면 온프라미스 AD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는 이제 사용자가 핸드폰이나 데스크탑 모바일로 이제 접속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측에 이제 이 구름 모양이 약간 클라우드잖아요. Azure Active Directory 아니면 오피스 365 등에 접속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온프라미스 AD와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나 Azure Express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꼭 방식을 써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AD가 퍼블릭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완전 폐쇄망인 환경이 아니시라면 Azure AD 커넥터를 사용하셔서 그 AD와 Azure Active Directory를 연동하실 수도 있고요. AD 커넥터에 대한 내용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구축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는 혹시 부장이 조금 알고 계신 사실 말 그대로 로드를 분산시켜주는 그 정도로 알고 분이에요? 네. 있습니다. 뭐, 보통 L4 뭐 부분에서 분산하는 것들과 L7에 대해서도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인프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로드 밸런싱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WVD도 기본적으로는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멀티 세션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상 머신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로드 밸런싱이 안 되면 특정 그 하나에 머신에만 많은 몰리겠네요. 사용자가 몰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로드 밸런싱 방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너비 우선과 기피 우선이 제공되는데, 너비 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손을 써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가상 머신을 총 5대의 VDI를 제공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20명의 사용자를 이제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만약 로드 밸런싱 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의 VM에 20명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혹은 뭐 10명, 10명 들어가고 나머지 3대 VM은 놀뭐 수도 놀고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너비우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한 대의 가상 머신에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대에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가로 방식으로 접속된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5대에 20명이면 한 대에 최대 4개까지는 접속을 할 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한 대에 4대까지 저희가 접속하게끔 설정을 하시면 네. 이렇게 5명씩 총 20명이 다 전부 네.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장님? 너비우선의 장점. 글쎄요. 일단은 뭐 성능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분배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어떤 싶네요. 특정 사용자만 리소스를 사용할 수 네.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리소스를 분할받아서 사용할 수 네.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조금 단점이라기보다는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상 머신을 계속 다 가동시켜야 아, 하시기 그래야겠네요.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고려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GPU선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세로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겠네요. 5대의 VM이 네. 있지만 하나의 최대 만약에 저희가 아까 4개까지라고 네.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저희는 조금 5명, 6명까지 하고 싶어요 하면 5명, 6명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하나의 가상 머신에 5명의 사용자가 먼저 찬 다음에 두 번째 VM에 5명의 사용자가 차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의 그럼 장점과 거꾸로 뭐 장점은 알겠습니다. 고려하시는 비용? 방안은 네, 아까 너비우선과 정 네. 반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처음엔 두 개, 세 개만 운영하시다가 사용자가 좀 많아진다. 사실 이거는 저희 애저에서 제공한 애저 네. 모니터나 각종 관리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운영자가 좀 리소스가 많이 찾는다 싶으면 세 번째, 네 번째 가상 머신을 그때 다시 작동시켜 주시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아주 우수하다라고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단점이라고 설명드리는 것 같고 조금 네.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의 가상 머신에 좀 몰리기 때문에 사용자가 VM 자체는 조금 고성능의 VM을 제공하시던지 아니면 관리자나 운영자 부분이 네. 자동화든 수동화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좀 고객이라기보다는 고객분들의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VM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뭐 VDI는 스킬셋을 제공하진 않는가 보네요. VDI는 수동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 머신을 제공하는 거를 네네. 하지만 뭐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에 대해서 자동화하는 부분은 네. 시나리오적인 부분으로도 접근 가능하시고 네. 애저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리소스 등을 통해서도 네네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궁금하네요. 준비하셨나요? 지금 이제 보여지신 화면이 네. 너비 우선 모드. 아, 네. 아까 손으로 설명해 주신 보시면 부분이네요. 다섯 개의 가상 머신에 네. 순차적으로 하나씩 사용자가 맵핑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시는 20명이지만 여기는 이제 15명의 네. 사용자가 전혀 지장 없이 똑같은 리소스 사용료를 네. 보이면서 접속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깊이 우선, 깊이 세로의 우선.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4명씩 접속이 되시죠? 그렇네요. 하나의 가상 머신에. 이게 지금 가상 머신을 하나씩 키는 모양이라고 봐주셔도 될것 네. 같고요. 이미 기존에 5개가 다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에 4명씩 먼저 매핑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고려하는 사항에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즈 테넌트 생성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Azure AD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Azure AD에 어떤 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로 접속을 하셔서 Azure AD 사용 동의를 하시게 된 다음에 테넌트 크리에이터라는 역할을 할당받으셔야 되는데, 아마 테넌트 크리에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WVD에 대해서 수많은 아키텍처를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테넌트랑 호스트풀에 대해서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사용자분들이 접속하시게 되는 VM은 하나의 세션 호스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RDS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신 네. 분들에게는 아마 좀 리모트 데스크톱 익숙한 단어일 수 있는데, 세션 호스트가 하나는 아니잖아요. 서비스. 보통 네, 여러 대의 그렇죠. 세션 호스트가 있는데, 여러 대의 세션 호스트를 묶은 풀을 호스트 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호스트 풀이 배포되는 테넌트가 이제 WVD 테넌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WVD 테넌트가 하나의 어떤 부서나 뭐 회사라고 보시면, 네.
호스트풀은 거기에 이제 특정 사용자별로 어떤 호스트풀에 들어가실 수 있게 배포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로 접속하셔서 테넌트를 만드실 수 있는 역할을 할당받는 작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가끔 뭐 테넌트를 하나만 만들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넌트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테넌트마다 호스트풀도 네, 다수로 생성이 네.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WVD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FS 로직스라고 아마 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기술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WVD의 가장 큰 장점인 멀티 세션에 대해서 설명드림에 있어서 가장 큰 고객분들의 염려사항이, 하나의 가상 모신에 여러 사용자가 붙으면 유저 폴더가 남들도 다 그렇죠.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FS 로직스라고 프로필 관리 솔루션이라고 아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VHD라 VHDX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뭔가 디스크? 네. 하이퍼V에서 네. 사용하고 있는 가상 디스크 확장자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VHD랑 VHDX가 생성되고요. 사용자마다 하나의 VHD를 할당받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이퍼V를 써보신 분들이나 윈도우 10에서 별도의 VHD를 임포트해서 써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붙이시면 그냥 하나의 드라이브로 매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매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UPD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네네. 있는데, 유저 프로필 디스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 시 마운트라는 내용은, 이게 모든 유저 프로필 디스크가 사실 VM에 붙어 있으면 조금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네. 있고, 필요 없이 디스크가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로그인을 하는 상황에서만 마운트가 되기 때문에 네. 처리 속도는 그만큼 빠르게 되고요. 불필요한 디스크 사용량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로필의 크기가 로그인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말이 될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저는 엔지니어고 뭐 뭔가 테스트한 내용이 많아서 네. 제 프로필 디스크에는 뭐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깔려 있고 뭐 문서 파일도 있고 해서 제가 100기가짜리의 프로필 디스크를 네. 할당했는데, 부장님한테는 오피스 관련된 네. 파일들 몇 개만 쓰시면 되기 네. 때문에 5기가만 쓰세요 하고 할당을 해드렸으면, 사실 많은 분들은 아, 100기가짜리 받은 사람이 훨씬 접속이 느릴 것 같죠. 느리겠지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마운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운트를 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읽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딱 마운트하면 그 순간 바로 디스크가 활성화되는 방식이라, 용량의 차이보다는 네. 네트워크 레이턴시의 영향이 아, 있어서 네. 크기 때문에 접속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블록 전송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애매하실 수 있지만, 하나의 통큰 파일이 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쪼개져서 넘어가는 방식이라서 네트워크 효율성이 훨씬 향상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필 컨테이너는 사용자 프로필의 모든 것을 리디렉션 한다고 보시면 될 건데, 리디렉션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저 디렉토리라고 하시면 혹시 부장님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당장은 전혀 없습니다. 뭐 내문서가 있고요. 뭐 사진, 그러니까 한글 버전으로 사진이라고 돼 있고, 뭐 픽처, 뭐 뭐 무비, 사용자 뮤직, 뭐 그다음에 뭐 어쨌든 다운로드 폴더가 있으실 수 있겠죠. 아니면 바탕화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걸 기본적으로 리디렉션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자 프로필 디스크에 내용을 담고 있다 하시면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프로필에 다 붙어 있다고 쉽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유저 밑단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C드라이브에 설치하셔야 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유저 단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지장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로컬에 그대로 다 설치해서 모든 사용자가 접근하실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사용자마다 그쵸. 라이센스를 갖고 그럼, 있는 프로그램을 뭐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새 어도비 같이 유저 라이센스를 맞아.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관리에도 좀더 용이하시고요. 아무래도 뭐 용량 활용도에서도 좀더 편리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S 로직스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Azure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뭐 물론 저희가 지금 여기 세 가지 크게 준비했지만, Azure 서비스를 제외한 뭐 기존의 온프라미스 망에서 연동해서 하셔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선 Azure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Azure Files는 부장님도 잘 아마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Azure 스토리지 어카운트에서 제공하는 파일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SMB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아마 그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이란 윈도우즈 기능을 네. 사용해서 붙여서 사용해 보신 네.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Azure Files 안에 VHD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VHD가 네. 이제 SMB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자마다의 프로필로 연결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덱은 혹시 부장님 좀 지금 요즘에 사실 뭐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네. 물어봤고요. 뭐 이런 파일 네. 서비스로 조금 유명한 솔루션이라고 네. 봐주시면 네. 될것 같고 이제 각종 클라우드나 온프라미스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Azure에 이제 지금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라서 네. 아마 Azure Files보다 조금 성능상으로 그러니까 속도상으로 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좀 큰 용량의 프로필 디스크를 제공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네덱도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최대 12.5 페타바이트인가요? 네, 이게 구독당이라서 네. Azure에 이제 네덱을 네. 디플로이해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독 하나당 12.5 페타를 사용하실 수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용어라고 보여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프로필 디스크 많은 온프라미스에서 유지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온프라미스에 윈도우즈 파일 서버나 리눅스 파일 서버 등으로 네. 해서 기존에 파일 서버를 구성하신 분들이 네. 계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VHD로 각종 프로필 디스크를 생성하셔서 네. 그 프로필 디스크를 버추얼 네. 머신에 이제 마운트하는 방식으로 네.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그 시나리오적인 부분을 네. 익스프레스 라우트나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네.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레이턴시적인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하나는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저희는 뭐 파일즈나 네덱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별도의 파일 서버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온프라미스가 아니라 애저상의 윈도우즈 VM 서버 VM을 하나 만드셔서 네. 거기서 파일 서버를 구성하셔서 네. 제공하는 방식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저저번 달까지 진행했었던 POC 네. 사례는 세 번째 방식을 사용했고 온프라미스의 IDC에 보유하고 계시는 파일 네. 서버랑 저희가 애저상에 올린 파일 서버 두 개를 서로 그 비교 테스트를 하는 거를 진행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부장님도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네. 사실 VM 자체가 애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애저 파일 서버에 구성한 프로필 디스크가 훨씬 빠른 성능을 자랑 보여주고요.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하게 느리다라기보다는 온프라미스에 얼마나 많은 계층으로 나눠서 방화벽을 구성하고 VPN을 구성하셨느냐에 따라서 실제 애저까지 오는 거에 대한 레이턴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애저 파일드는 모든 지역에 디플로이가 가능하고요. 네덱은 아직까지는 애저 전 지역 구성은 아니고 좀 아마 차츰차츰 지역은 늘어날 네. 거로 보이고요.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온프라미스에 구성하시는 게 뭐. 전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가능하고 네. 뭐 기본적으로 아니더라도 애저에 구성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애저 VM은 어느 지역에나 네. 구성 네. 가능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지역에 가능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장점인 부분으로 놓고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시나리오처럼 여러 지역에 만약에 VDI를 구성하고 싶다 네. 하시면 파일 서버 또한 여러 지역에 동일하게 VM으로 네. 구성하실 네. 수 있겠죠. 그렇게 구성하시게 되면 프로필 디스크를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셔도 빠르게 그렇죠. 접속하실 네.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FS 로직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관리자가 사용자를 세션 호스트에 할당을 해주고요. 네.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유저가 되겠죠. Azure AD를 통해서 접속하는 유저가 각각 세션 호스트에 할당이 되고 그 유저가 이제 Azure AD 이후에 온프라미스 AD 방식의 AD 인증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 로그인을 네. 하시게 되면 본인에게 할당된 프로필 디스크를 하죠. 마운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게 FS 로직스. 네, 그게 FS 로직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끔 FS 로직스를 쓰지 않으면 멀티 세션을 쓰지 못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멀티 세션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아웃룩에서 자기 프로필 불러와서 쓰는 느낌인데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S 로직스를 포함해서 WBD에 대해서 설명은 어느 정도 마쳤고요. 네. 제가 POC를 진행했었던 사례 내용과 이제 그 POC 사례를 통해서 고객을 통해 받은 피드백의 내용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POC에 제안했던 배경 크게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미 VDI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제 온프라미스의 타 벤더사의 VDI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해외 출장자 대상의 VDI였고, 아무래도 해외 출장지가 한국처럼 인터넷이 그렇게 원활하진 그렇죠, 않고, 보통은. 사실 한국도 뭐 와이파이를 접속해서 뭐 어디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서 접속하시면 조금 느려지죠, 느리실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서 와이파이를 붙어서 한국 인프라를 붙으시면 아직까지는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좀 열악한 환경에 인터넷망이 많아서 거기서 와이파이를 붙어서 VPN을 통해서 VDI에 접속하시는 환경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망이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는 상태셨고, 실제 접속하시는 클라이언트 인터넷 환경도 좋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안을 드렸는데, 성능이나 편의성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상에 저희가 VM을 디플로이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접속하시더라도 클라우드망을 기본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온프라미스를 접속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기존 사용 중인 VDI 보안 규정 및 준수 및 개선은 저희가 진행했던 고객사가 조금 부장님은 그쵸, 사례를 알고 제가 있죠. 들려드렸지만 네. 보안적으로 워낙 그 국내에서 진짜 그쵸. 손꼽히는 업체이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사실 노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희가 VDI를 제안하면서도 기존에 너무 보안 이슈가 많은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체크리스트를 먼저 제공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미 다 제공 가능한 그러니까요,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공 가능한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업셀링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안 규정으로 여기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안해드렸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항도 저희가 제안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 및 운영 관리 효율 증가는 클라우드의 장점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의 피드백은 상당히 좋았는데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네 가지 피드백이 이제 있으셨는데, 제가 아까 뭐 OS가 뭐 여러 종류가 사용 가능하시지만 뭐 커스텀 이미지, 마스터 이미지도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지만, 고객분들에게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방안 중에 사실 기존 고객사분들은 VDI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VM을 그대로 갖고 올수 있는 방안도 물론 가능하지만, 마스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별도로 작업 안 하셔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애저에 이제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분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VM 사이즈 변경 및 리소스 증가 감소가 수월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의 굉장히 장점이죠. 그렇죠. VM 숫자가 모자르면 증가시킬 늘리면 수 있고, 되고, 비용이 조금 많이 나온다 생각되면 줄이실 네. 수도 있고요. VM마다의 사양도 뭐 올렸다 줄였다 하시는 방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고객분에게 굉장히, 사실 고객분들은 비용적인 부분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예민하시던데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도 위에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지만, 좀 다른 내용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VM을 뭐 종료했다가 시작했다가 하실 수 있고, 이제 기존 고객사 같은 경우 출장자 대상의 VDI였기 때문에 출장자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한다 하시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공해드리고 네. 주말에는 종료하게 되고, 요새 조금 이슈인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도 평일에 뭐 9 to 6나 8 to 5 식으로 제공해드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이제 좀 종료하는 방식으로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객분이 만족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번째 내용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양한 OS를 제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존 업무 환경과 더 거의 동일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업무 환경에 대한 걱정을 거의 고객분들이 좀 덜어드릴 수 저희가 있었던 네.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VDI와 WVD 내용도 설명드렸고, 이제 POC에 대한 뭐 사례나 피드백도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운 시간이 네. 되셨을지 되게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기술 내용부터 고객 적용했던 시나리오까지 다 설명해 주셔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고요. 고객분들도 기존의 VDI와 애저상에서 돌아가는 WVD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시간 중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또 올려주신 내용 저희가 리뷰해서 개별적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설명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니센 컴퍼니의 클라우드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